남성은 즐거운 표정으로 잔디밭 위를 뛰어다닙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땅이 출렁출렁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이 현상은 토양 액상화 현상, 다른 말로는 지진 액상화라고도 불리는데, 토양 액상화 현상은 철적층이나 모래, 흙, 점토층 등으로 형성된 지역에 지진이나 공사 같은 강한 진동으로 물이 서로 뒤섞여 액체와 같은 성질을 띠게 만드는 현상인데요. 잔디밭 위에서 뛰노는 것을 봤을 때 그저 재미있어 보였던 이 현상은 1918년 앨런 헤이즌이 켈러베러스 댐 붕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액상화라는 말을 사용하며 토양 액상화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토양 액상화 현상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7.9의 지진으로 인해 토양 액상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 건물들이 물처럼 쓸려나갔으며 대표적으로 이 사건이 많은 사망자와 건물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합니다. 건물들이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재난도 종종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피해가 없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643년 5월 부산 동래 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고, 경상도 합천의 초계에서는 마른 하천에서 탁한 물이 솟아나왔다 적혀있으며, 근대 들어서 한 번도 없었다가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홍해읍, 망천리, 매산리, 학산리, 청화면 소동리, 미남리 등에서 액상화 현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었으며, 특히 흥해읍, 망천리, 논에서는 액상화 지수 높음에 해당되는 6.5가 측정되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양 액상화와 싱크홀은 다른 개념일까요? 토양 액상화가 땅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라면, 싱크홀은 땅 표면이 여러가지 이유로 내려앉아 땅 표면에 구멍이 나거나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싱크홀은 지반이 약화된 곳에 물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밑으로 빠지게 되며 생기는 현상으로, 토양 액상화와 마찬가지로 큰 바위로 구성된 지반이 아닌 모래나 점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더 싱크홀이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흙막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이 동영상과 같이 지반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물과 흙으로 구성된 곳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액상화와 싱크홀은 다른 것이지만, 토양 액상화가 진행된 곳의 싱크홀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저는 토양 액상화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잔디층과 토양 사이에 물이 찬 땅은 밟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난 뒤 잔디밭을 밟아봤을 때 처음 접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현상을 직접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 범물이었습니다.